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차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께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금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달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젖대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은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무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인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수석 사제와 원로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근거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수석 사제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각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랍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오? 예수 바랍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이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랍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랍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빌라도는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권했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자기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수석사제와 바리사이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죠. 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어 각자의 복음서들은 좀 뭐 편집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특별히 공생활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실려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순환기 부분들이죠. 예, 그 네 복음서들이 각각의 또 여러 영향받고 저고 한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그 전해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을 전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에 실려 있고 안 실려 있고 하는 이런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는지에 대한 이 순환기 부분들은 세부적인 묘사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거의 동일하게 다, 그리고 또 대단히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야만 하는 일,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바치셨던 그 사건이 부활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던 것이죠. 특별히 보통 때 같으면은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뭔가 뭐 해설, 복음사가 역할, 다른 사람 역할, 뭐 예수님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연극처럼 이렇게 봉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기만큼은 그것을 보다 생생하게 교우들이 듣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좀 연극 같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입체적인 낭독으로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이 성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지주일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아까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자시다라면서 그렇게 환영하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아에서부터 오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지 중심 미사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한 입당식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각자 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서 들고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은 대사제들과 여러 가지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 구슬림에 따라서 180도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불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언제나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시금 죄의 종살이에 빠져들고 말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도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려고 또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도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